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김서연입니다. 오늘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인기 있는 마켓플레이스 솔루션을 소개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메일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솔루션인 리얼 CQ의 리얼 메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얼 메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리얼 CQ의 손지훈 과장님을 모셔보았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 CQ에서 리얼 메일 솔루션에 대한 정책 기획과 동시에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손지훈입니다. 그동안 여러 박람회에서 세미나와 웨비나를 진행했지만 오늘 특별히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리얼메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네, 과장님 오늘 웨비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콘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얼메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메일 기반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업무 환경에서 메일은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데요. 코로나로 장기화된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이제 메일을 통한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이를 노리는 사이버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메일 기반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격자는 그러한 보안 시스템을 지능적으로 우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메일 기반의 사이버 공격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이메일 공격은 예전처럼 아무나 걸리라는 식으로 폭탄 메일을 보내거나 스팸 메일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타겟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회공학 기법을 사용하여 공격합니다. 사회공학 기법의 사칭 메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개인정보가 온오프라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해킹 사고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필요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개인정보는 해커에 있어 사회공학 기법을 적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영업 문의, 채용 공고, 고객 문의 등의 노출은 수신자의 특징을 파악하여 사회공학 기법을 통해 조작하기에 최적입니다. 사칭 메일, 특히 BEC라고 부르는 사칭 메일은 스팸 메일과 다르게 익숙하진 않지만 이미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마치 피해자가 평소 신뢰하고 있던 이메일로부터 들어오는 사기 공격으로 피해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수신됩니다. 발신자나 내용이 신뢰하는 사람이나 조직에서 온 것으로 속이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어떤 요구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일로 인해 실질적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칭 메일이라는 걸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이후에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칭 메일로 인해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이후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잘 아시다시피 랜섬웨어나 멀웨어, 악성 URL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입니다. 하지만 기존 메일 보안 시스템들은 사칭 메일을 탐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를 일으키는 악성 파일이나 악성 URL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칭 메일, 즉 BEC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악성 메일 모의 훈련과 같은 인적 교육을 바탕으로 방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BEC 공격은 진짜 계정을 탈취해서 공격하는 이메일 계정 침해, 즉 EAC와는 다른 방법으로 메일을 발송합니다. 해커는 사칭 메일을 발송하기 위해서 사설 메일 서버를 구축합니다. 사설 메일 서버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서버를 말합니다. 이후 특정한 수신자를 속이기 위해 사설 메일 서버의 설정값을 사칭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메일 서버의 정보로 변경한 후에 사칭 메일을 생성합니다. 해커의 첫 번째 목적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함이므로 미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한 사칭 메일을 타겟에게 발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칭 메일은 대부분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기 때문에 수신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런 사칭 메일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정한 수신자를 속이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신 정보를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본인 신분을 밝히고 하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최대한 추적하지 못하도록 본인을 숨깁니다. 그러므로 사칭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신된 메일의 발신 측을 역추적하여 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이메일을 통한 공격들은 점점 더 교묘해져서 정상적인 사용자나 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 내용으로 위장해서 개인이 오인하기 쉽고 실제 보안 담당자도 이러한 것들을 모두 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도되는 사칭 메일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일 보안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와 함께 이제 리얼 시큐의 리얼 메일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리얼 시큐는 부산에 본사를 위치하고 있고 서울에 지사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솔루션 개발 및 연구를 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파트너 유치를 통해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합 유지 보수, 기술, 운영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보안 시스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얼 메일은 저희가 직접 개발한 자사 솔루션이며 수신된 모든 메일의 사칭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차단하는 최초의 사칭 메일 관리 시스템입니다. 리얼 메일은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즉 사설 메일 서버에서 발송된 사칭 메일을 이메일 역추적 기술과 SMTP 응답 코드를 이용하는 특허 기술로 직접 발신 측 정보를 검증합니다. 다시 말해 검증된 발신자, 검증된 메일 서버의 메일만 수신하는 차별화된 메일 보안 시스템입니다. 리얼 메일은 수신 메일이 들어오면 일단 차단을 한 이후 수신 메일에 대한 발신 정보를 수집하고 리얼 메일의 연관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렇게 얻은 발신 측 정보를 최종적으로 SMTP 응답 코드를 이용해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수신자에게 메일을 차단하거나 전달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해보면 악의적인 메일을 보내는 공격자는 사칭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가짜의 메일, 사설 메일 서버를 이용을 하는데요. 리얼 메일은 메일을 보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발송된 메일의 메일 서버가 정상 메일 서버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SMTP 코드를 활용해서 발신자를 검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정확하게 사칭 메일을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발신자의 정보의 진실성을 가려내서 사칭 메일을 차단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리얼 메일만의 차별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얼 메일에 적용한 두 가지의 핵심 기술은 SMTP 응답 코드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기술과 국내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특허 출원 및 PCT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이 아닌 사칭 메일 부분 최초로 국정원에서 보안 기능 확인서를 획득함으로써 보안성과 기술적인 안정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모든 메일에 대해서 직접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발신자를 확인하고 분석한다는 점과 기존의 메일 서버 등록제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 또한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리얼 메일은 SMTP 응답 코드 분석이라는 독창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보안 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솔루션 중에서 사칭 메일 부분에 특화된 점이라는 게 가장 눈에 띄는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리얼 메일을 이용하는 고객분들께서 리얼 메일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얼 메일은 이메일 보안 솔루션으로 기존에 알고 계시던 스팸 메일 차단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구축이 진행되게 됩니다. 즉, MX-RED 코드값 설정값의 순위만 변경해서 이제 메일 서버로 들어가기 전에 리얼 메일이 우선 메일을 받아서 검증을 하고 이후에 메일 서버로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즉, 프록시 모드로 보통 구축을 많이 하고 있으며 브릿지 모드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유저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지원하고 있지만 소규모 역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일 시스템 구성 환경에 따른 아키텍처를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양한 산업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리얼 메일을 이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 리얼 메일의 도입 사례를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은 아시다시피 모든 산업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교육, 방산,
금융 등 리얼 메일을 적용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요즘은 기술 연구와 관련된 국내 최고의 대학교들이 POC 테스트 진행을 많이 요청하고 있고 실제로 내년도에 도입을 하기로 한 곳도 있습니다. 대학교의 교수진과 임직원들 그리고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사칭 메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다른 솔루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칭 메일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H사는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입니다. 전 세계로부터 많은 스팸 메일, 악성 메일, 사칭 메일이 수신되어 오래전부터 국내 최고의 스팸 메일 차단 시스템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이메일 APT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메일 시스템과 내부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악성 메일 모의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 메일과 사칭 메일이 지속적으로 수신되고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리얼시큐에 먼저 리얼메일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 현재 리얼메일을 구축해서 안전하게 사칭 메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해외와 메일 교류가 많은 기업, 금융, 방산 등 보안이 중요한 기업, 그 외 보안팀도 갖춰져 있고 이미 보안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지만 사칭 메일의 위험이나 경험이 있는 업체들에게 보통 리얼메일을 자주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이 리얼메일을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고객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 상품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고객분들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에서 리얼메일을 이용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미 공공기관 12 요건을 충족하였고 국내 최대의 파워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당연히 저희 리얼메일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으셨을 때 솔루션 구축을 위한 비용 절감과 동시에 빠르고 신속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솔루션의 목적이 보안성인데 이미 안정성을 검증받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보안적으로 나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깨끗한 업무 환경을 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보안 서비스들과 함께 구성해서 안전한 이메일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리얼 메일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제 리얼 메일을 통해 사칭 메일을 차단하는 시연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어떤 시나리오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세 가지 영상은 리얼메일이 어떤 식으로 각각의 발신자를 사칭한 메일을 차단하는지 보여주는 영상들입니다. 네, 제일 먼저 스피어 피싱 메일에 대해 차단하는 데모 영상입니다. 사설 메일 서버를 이용해 발신 계정을 변조해서 보낸 메일입니다. 제일 먼저 사설 메일 서버를 통해서 계정을 생성하는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계정은 저희 내부 도메인인 realsq.net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realsq의 엔지니어 그룹입니다. 네, 사설 메일 서버를 통해 메일을 발송했고 아래 화면에서 리얼메일의 웹 UI에서 체킹 후에 스피어 피싱 정책으로 차단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을 사칭해서 사설 메일 서버를 이용해 세금계산서 메일을 발송해서 공격하는 유형을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hometax.go.kr이라는 국세청을 사칭하여 메일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회사인 리얼시큐 쪽으로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메일을 만들었고 보냈습니다. 리얼메일 웹 UI에서 체킹 후에 unknown 정책, 즉 DNS 검증 정책으로 차단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고객센터를 사칭해서 저희 회사인 리얼시큐 쪽으로 메일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정상적인 네이버 로그인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서 리얼메일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리얼메일 웹 UI에서 정상적인 계정을 통해서 온 경우 정상 메일로 인식하고 수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고객센터를 사칭해서 사설 메일 서버를 이용해 리얼시큐 쪽으로 메일을 보내보겠습니다. 사설 메일 서버를 이용해서 네이버 페이의 고객센터의 계정을 그대로 사칭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리얼시큐 리얼메일의 UI에서 체킹 후에 unknown 상태로 메일이 차단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얼메일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 ncloud.com에 들어오셔서 상단에 마켓플레이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로 마켓플레이스 검색창에 리얼메일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용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파란색 이용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혹시 리얼메일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문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칭 메일 차단의 중요성과 함께 리얼메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일은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그 위험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그 위험에 대해서 리얼메일로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칭 메일 관리 시스템 리얼메일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리얼시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